자, 오늘은 레포트 뗏목 생존 게임. 아, 건들지 마! 나 왜 이렇게 비참하냐? 건방에 섬 하나 발견! 언제까지 이렇게 노져와가지고. 호호! 하하, 됐다. 완성이야. 이제 재련기로다가 광물, 모래, 해초 등등 재련만 딱 하면은 바로 철기시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파밍을 조금 해왔거든요. 아, 재료들이 꽤나 많아졌어요. 이제 언제까지 제가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캐야겠어요. 이제 자동화 메타로 넘어가야 될 타이밍 온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획 꾸물, 이게 필수거든요. 로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못도 좀 만들고, 포획 꾸물 여기다가 끝부분에다가 설치를 해둡시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걸릴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자원들 채집이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오, 큰 통 걸렸네. 오, 이 왕건이가 걸렸어. 하하, 요거지. 이 맛에 이거 구물 까는 거거든요. 오, 야, 이게 은근히 많이 걸린다. 이거 보이시죠? 이게 달달하다니까, 파밍이. 개꿀이에요. 자, 이제 재련기만 제작하면은 바로 철기시대 넘어가거든요. 재련기 같은 게 마른 벽돌이랑 하나 만드는데 많이 들어가거든요. 마른 벽돌은 이거 거의 딱 한 개밖에 못 만들겠는데요. 진짜 파밍 이거 오지게 해야 되는구나. 게임이 겁나 빡세긴 해. 그래도 저번에 한번 해본 게 있다고 이거 재련기까지 상당히 빨리 왔습니다. 원래 이거 되게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파밍할 때 상어 한 마리 잡았거든요. 중국의 요리 상어고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겁나 많이 차요. 배고파. 빨리 구워져라. 이거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요. 확실히 상어고기가 굽는데 시간이 겁나 오래 걸리네. 됐다. 와, 상어고기 완성. 맛있게 얌얍쩝쩝. 냠냠냠냠. 오, 곡지를 많이 차긴요. 자, 이제 벽돌도 싹 다 말랐거든요. 바로 재료소 우리 만들어 봅시다. 좋아, 세팅. 맞아, 철광석 녹여야 돼요. 지금 철기시대 넘어가려면 철이 급하거든요. 금속 광물 넣고. 와, 근데 이거 하나씩 녹여야 돼? 재련기도 많이 필요하겠다. 이거 정말 파밍의 끝이 안 보입니다. 확실히 이거 좀 빨리 진행이 되려면은 혼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거 뭐 한 3-4명 정도가 파밍을 해야 빨리 발전하겠어요. 확실히. 자, 좋았어. 금속 2개 얻었고, 이걸로 경첩 하나 만들고요. 자, 경첩으로다가 경첩을 넣으면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저장소 큰 것도 생겼다. 이거 필수입니다. 그리고 큰 작물밭, 보정식 앵커, 털깎기. 오늘 화끈하게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철기시대로. 맞아, 지금 당장 급한 게 저 상어놈 세게 혼내주려면 이거 필요합니다. 좋아, 금속창 두둥. 이걸로 이제 후두개 팹니다. 예전처럼 당하지 않는다. 그 전에 이왕 이렇게 온 김에 여러분들 상어 한 마리 한번 잡고 갈까? 자, 지금 제가 상어 머리도 얻었거든요. 두둥두둥. 이것이 바로 상어 슬레이어의 본 모습. 상어와 맞서 싸워서 승리한 자만 얻을 수 있는 영웅의 증표죠, 나름. 자, 네, 우리 귀요미 상어. 이거 타이밍 맞춰서 때려야 되거든요, 이게. 자, 온다. 옆으로 무빙 치면서 치고 한 방 더. 오케이. 일로 와. 아! 오 마이 갓. 다시. 무빙 치면서 한 대 더. 한번 잡을 수 있겠는데? 해볼만해. 자, 한 바퀴 또 빙 돌았다. 들어와. 착! 오케이. 원래는 이거 나무창으로는 얘 공격하기조차 힘들어요. 하지만, 아이! 오? 이 자식, 내가 상대했던 상황은 조금 느낌 다른데? 내가 약간 무빙 좀 칠 줄 안다. 들어와봐. 들어와.
딱 들어와. 오케이! 한 방 더 맞아. 한 방 더. 자, 오늘 상어고기 포식 들어갑니다. 오늘 상어 잡는 날이에요. 이제 한 반피 넘게 까였을 것 같은데. 자, 한 번 더, 한 번 더 들어와봐. 물어, 제껴! 그렇지! 니가 날 물면 어쩔 것이오? 기념샷. 치즈, 탈착! 와, 상어고기 많은 거 봐. 이거는 상어 머리 같은 경우에 나중에 장식장으로 쓸 수 있거든요. 장식품으로. 예. 영웅의 증표로서 쓰도록 합시다. 이제 2, 3에서 볼일을 끝났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좋았어. 투 팩토리로 갑니다. 공장 두 개 가동.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해초 녹여가지고 그 끈끈이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물통이나 이런 거 필수 생존 키트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자, 해초도 녹입니다. 하하! 단 2화 만에 철기 시대를 넘어서 엄청난 발전을 일으켰어요. 이 정도면 이제 이 그물망도 싹 완전히 확장시켜가지고 자동 파밍 시스템도 완성시키는 겁니다. 오, 와, 이거 확실히 설치하니까 파밍되는 게 장난이 아니네. 아이템이 쫙쫙 쌓여. 이거지. 됐다 됐다. 이제 더 확장시켜가지고 완전히 그냥 여기 주변 떠다니는 자원들 싹싹싹싹 싹쓸이 하면 돼요. 가만히만 있어도 파밍이 알아서 되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포획꾼물이 개사기라니까. 이게 제가 딴 일하고 있는 사이에 알아서 파밍해주기 때문에 진짜 그냥 자동 농장이랑 똑같아요. 이게 더 멀리까지 닿을 수 있게 예, 세팅을 좀 합시다. 자, 덤불꾼 저기서 4개 완성됐고 여기에 빈병 완성. 빈병을 넣어야 되지 않나? 아, 빈병 연구할까? 아, 맞아. 빈병 이거 필요해요. 필수예요. 그러면 이제 물에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산소통, 쌍안경, 오리발 싹 다 배웠고요. 됐다, 됐다, 됐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순조로워. Nope. 목말라. 아, 이 자동 정수기 만들어야겠어. 이거 나무 자원 낭비되는 것도 심하거든요. 유리 4개 만들어서 여기다 정수기 깔고 갈증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됩시다, 우리. 고급 정수기 가자! 핫! 예스! 아주 훌륭해요. 이제 이거 갖다 버려요. 최신식 신상 정수기 코웨이 정수기 오픈. 헛! 나이스. 이거 떠다가 여기다 채워가지고 됐어. 그러면 자동으로 걸러서 아주 맛있는 물로 변화시켜 줄 거예요. 오! 저 전방위섬 완전 대형섬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만났던 섬들 중에서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요번 섬은 또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은 저 거슬리는 상어놈부터 칙! 무빙샷! 무빙샷! 지금 호되게 혼내줬으니까 당분간 못 끼어 올라올 겁니다. 언제쯤이면은 대형섬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동물들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아이템 뭐 들어있습니까? 좀 확인하고 싶은데 그 전에 템 좀 정리하고 올 거야. 얘네 먹어봐. 먹어봐. 야채 스프, 경첩이랑 못. 이거 무조건 먹어야지. 아, 내 템창이 너무 모자르다. 저장소 큰 걸로 바꿉시다. 이거 얼마 들어갈라나? Let's go. 크, 이게 상자지. 그렇지. 와, 막 달달하게 들어가는 거 봐라. 이러면은 이 정도면 당분간 안심이겠어요.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은. 오리발 정도는 하나 있으면 좋겠거든요. 오리발 렛츠 고. 자, 오리발 달고 수영하면 얼마 빠를까요? 좀 빠른 건가? 잘 모르겠는데. 좀 대답게 예, 이쪽에다가 기념으로 전리품 하나 딱 박아둡시다. 오, 이로써 샤크 완성. 이제서야 배 느낌 살짝 나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레프트 네, 2화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늘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순식간에 철기시대 입성을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좀 본격적인 우리 휴지 샤크호 슬슬 진화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